투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닉 매기울리 금융 데이터 분석가 2017년 6월 27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처럼 아니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구체적인 예측이라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예측을 평균보다 잘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렇다고 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예측이 오히려 해로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측이 아닌 수동적인 투자가 더 나은 이유는 중요한 행동적 요소에 있습니다. 수동적인 투자는 투자와 관련된 심리적 영향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순자산의 큰 부분을 개별주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들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자신을 패배자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했던 몇 안 되는 적극적인 투자를 후회하는데 그 이유는 시장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순자산의 2%를 기술주에 투자하고 매일 확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8%를 차지했던 저의 수동적인 투자는 매일 변동하거나 많은 돈을 잃었을 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료 마이클 베트닉은 투자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만족 수익률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시작과 종료의 투자 가치는 동일하지만 투자 과정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투자 1은 초기 하락 후 회복되는 반면 투자 2는 초기 상승이 크지만 이후 하락합니다. 투자 1에 투자한 사람은 영웅처럼 느낄 것입니다. 반면 투자 2에 투자한 사람은 일찍 팔지 못해 패배자처럼 느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투자하고 삶에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적극적인 투자에 신경을 끄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세요. 투자는 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하는 자신을 알라. 2017년 9월 12일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관찰자처럼 자신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다. 투자자로서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많은 데이터를 다루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행동이 분석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금 투자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는 순 자산의 5%를 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질문한 끝에 금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금에 투자했던 이유는 금이 주식과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 자체는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연도별 실제 수익률에서 그 변동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976년 이후 금의 최고 실질 수익률은 120%였으며 최저 수익률은 -41%였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오랜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1년부터 사상 최고치로 돌아오기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을 포기한 결정이 저에게 유리할 수도 혹은 값비싼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자신을 아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돈을 투자해보는 것이 자신의 투자 성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찾는 여정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